어린이들은 누구나 하고 싶고 또 되고 싶은 꿈이나 소원이 있을 텐데요. 아마 희귀 난치병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더욱 간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지만 이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뤄주고 또 아픔을 쓰다듬어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실험대 앞에선 예슬이가 신이 났습니다. 잘 섞었나요? 멋진 과학자시네. 와, 고풍이다. 병실에 누워 상상만 했던 과학자의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와, 어때 예슬아? 일곱 빛깔 무지개 케이크도 만들었습니다. 쭉쭉쭉 가득가득 많이 많이 짜주세요. 범인을 쫓는 경찰관도 돼봅니다. 금고를 찾아라. 금고를 찾아라. 이번엔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에 왔습니다. 음악에 맞춰 왕자님과 춤을 춥니다. 동화 속 신데렐라가 되고 싶었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겨우 8살인 예슬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을 앓았습니다. 세 번의 큰 수술 끝에 심장을 이식받았지만 아직도 투병 중인 예슬이. 소원을 모두 이룬 오늘 하루는 아픔도 잊을 수 있는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원봉사와 민간 후원을 받는 재단이 희귀 난치병과 싸우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선물을 해준 겁니다. 본인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이룸으로써 정말 최고의 만족감, 기쁨도 느끼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이제 나는 이제 병도 이길 수 있다는 용기도 얻고 있고요. 19년 동안 4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예슬이처럼 꿈을 이루고 병마를 이겨낼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 힘든 이런 고난들을 잘 견디고 나면 언젠가 너도 그런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난치병 아이들을 위한 하루 기적 만들기. 아이들의 소원을 담아 재단에 보내주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